황무란 작자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?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자입니다. 글쟁이가 글 쓸 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나? 술, 풍악, 여자, 그리고 상상력이요. 자네 이름이 연웅군가? 이 세상을 매섭게 풍자하는 글을 쓰겠다고 약조를 하시게. 나는 이 태생 자체가 이 밝고 영롱해서 이 비극을 쓸 줄 모릅니다. 자네 역시 해악이 넘치는군. 그들 모두 밀란의 폐허에서 부모를 잃은 애들이었어. 그들을 데려다 키우고 공부시킨 게 바로 조혁이란 분이지. 십수명의 식구가 그 조망만한 땅에서 나는 작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. 꿈꾸는 자들이 모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? 땅이 하늘이 되는 세상. 조혁이란 자는 저희 집안 족보에서 파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. 너랑 나랑 한때 형제였다는 게 알려지면 내 입신양명에 엄청난 해가 돼.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 넌 어차피 죽는다. 이 정감록이라는 것을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지 내 꼴이 참으로 우습지요. 이씨 조선을 풍비박산내고 새로이 임금이 될 자가 누구라고 하더냐?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소설을 쓰는 거 아니야? 내 자네를 행복하게 해줄 소식을 들고 왔어. 제비가 뭘 가져다 주면 희망이 될까? 금은 뭐야? 귀하지? 소박합니다. 역시 날이 진짜 대단하십니다.